자발고님, 자발고님이 경기 나왔어요. 자, 과연 빨고님이 연승하실 수 있을지. 일단 자라님이 저그가 걸렸거든요. 그 사다리 돌렸는데 저그가 나와가지고, 자라님 저그가 원래 주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경기는 계속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자, 자라님이 구드로를 뛸지 아니면 오버를 찍고 운영으로 갈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구드론 할 거, 아, 그냥 바로 해처리 질러려고 그러네요. 오버 안 찍고 그냥 해처리 짓고, 그 다음에 오버를 찍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드론 찍고, 그 다음 오버 찍겠죠? 아, 자라면 타전 개 못해요? 자, 빨고님은, 자, 이쪽에다 팔런 하나 지었네요, 일단. 여기다 팔런 지은 건 뭐죠? 좀 신개념인데, 약간? 자, 프로 다섯 개 찍어놨어요. 다섯 개 찍는 게 별로 안 좋은데, 투넥 가는 거면은 한두 개만 찍어놓고 돈 400원 되면 바로 짓는 게더 좋을 텐데, 이러면 약간 타이밍이 좀 늦죠, 투넥 가는 타이밍이. 다섯 개 찍어놨네. 아, 맞다, 아, 맞다, 아! 아, 맞다, 빨고님! 한 시간짜리 게임이지? 아, 큰일 났다. 저 말수 좀 줄일게요. 아, 맞다, 빨고님, 아. 만리장성 플레이 하시지? 다음 참가자 누구시지? 천원님이잖아. 천원님,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아, 일단 봐야 되죠, 경기를. 자, 일단 자라님은 3회 처리 올려가면서 스포닝 볼 완성됐고요. 저글링 한 기만 뽑을 것 같거든요? 아니네, 계속 뽑네요. 자, 빨고님은 포지를 여기다 짓고 투넥, 쓰리넥, 삼넥, 삼넥. 일단은 자라님이 입구 막는 저그를 안 했거든요. 삼넥이에요. 와. 자, 캐논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완성이 안될것 같은데? 일단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저글링이. 정찰 가는 게 손가락 같지 않아요? 이 미니맵 지금 보면 약간 손가락 피는 것 같아. 항상 볼 때마다 저글링으로 정찰 보낼 때. 자, 이 저글링 한개 들어가서 가운데 가가지고, 그렇죠, 이거. 이거 짜증 나거든요. 캐논 여기다 지어야 돼, 빨리. 그렇지. 잘했어요, 빨고님 이거. 캐논 바로 지어야 됩니다, 이럴 때. 부서지면 1000만 원 준대. 아, 또, 저글링으로 깔짝깔짝 대면서, 자, 프로브 잡아주고, 한 마리 잡혀도, 솔직히, 타격이 별로 없어요, 빨고님은. 3렉이거든요, 이분은. 3렉에 포커스. 와. 그리고 게이트가 위쪽에 있네요. 저글링을 못 보지 않았나, 위에 있는 거를?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지으신 건가, 빨고님이? 힘시트가 참 신기하네. 자, 이러면서 자라님 같은 경우는 완전 째죠. 3렉인 걸 봤기 때문에 완전 째입니다, 완전. 나몰라라 째는 거죠, 이제. 해처리 여기다 확 늘려가지고. 노스포니가 한 10회처리 지어도 될것 같아요. 빨고님이 워낙 장기전 달인이셔가지고. 자. 빨고님 무슨 플레이 하려고 그러신 거지? 약간 지금 신시트가 좀 신기한데? 아, 로보틱스. 이렇게 일자로 확 지으실 생각인가? 요렇게? 요렇게. 아, 로보틱스 3개. 그렇죠. 그래서 가스를 4개나 파는 거죠. 가스를 이렇게 빨리 파는 이유가 있었죠. 로보틱스를 한 번에 갈라고. 왜냐, 가스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지으려고 하네요. 아직 빨고님이 상대 몇인지 모르시죠? 청찰을 안 가셨죠, 아직? 자, 자라님 같은 경우는 이제 히드라가 나오고 있고요. 자, 삼가스 파고 있습니다.
자, 입구를 막지 않는 플레이를 하셨기 때문에 히드라 한 번에 뽑아가지고 뭐 정면을 뚫는 방법도 있을 텐데, 자, 일단 빨고님이 모든 대비를 다 하고 계시는 캐논 오지게 늘려놨죠. 이러면 히드라 뚫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아, 빨리 사업 눌러야죠. 자, 프로브 정찰 봤어요, 지금. 일단은 히드라가 온다는 걸 봤고, 자, 캐논 막 찍고 있어요, 지금. 아, 빨고님 특유의 플레이. 일단 부자가 돼서 최대한 장기전으로 가는 그런 한방병력으로 뚫어버리겠다는 그런 플레이죠, 지금 빨고님. 자, 일단 자라님은 히드라 그냥 물량으로 뚫어버리겠다는 생각이고, 자, 드론 그래도 드론 뽑네요. 드론 섞어가면서 히드라 몇 개 뽑으면서 드론도 째주면서 그렇게 플레이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뚫는 거 약간 좀 무리일 것 같고, 레어가 이제 올라가거든요? 레어가 이제 올라가가지기 때문에 지금 봤어요. 일단 오버로드로 로보틱스 패실리티 지금 4개 있는 것도 봤고, 자, 그리고 오버로드 정찰 상당히 잘했어요. 자, 근데 이게 와, 레어가 너무 늦어요. 진짜 저그가 그냥 늦는 게 아니고 너무 늦어요. 지금 6분 50초 때인데 아직 레어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됐고, 레어가 지금 상당히 늦습니다. 이건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그 초반에 히드라 뽑을 시간에 그냥 드론 쬐쓰면은 지금쯤 해처리 한 10개는 더 지었겠다. 10개는 5번가? 어쨌든 5개 이상은 더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 히드라 뽑을 돈으로, 예, 드론을 뽑았으면은. 빨고니 가스가 벌써 가스 벌써 다 캐고 계셔. 완전 부자 빌드죠, 이거는. 자, 이쪽에다가 건물 다 지어주시고 계시고요. 벽에다 붙여가지고. 뭔가 심시티가 좀 신기하다? 많이 안 보던 심시티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니까. 자, 다라님은 히드라 더 뽑으시네. 자, 시야는 확실히 좋아요. 지금 자라님이 시야는 확실히 좋은데, 빨고님 너무 부자란 말이야, 지금. 완전 개갑부예요, 개갑부. 그냥 부자도 아니고 완전 개갑부예요, 개갑부. 4회까지 올라가고 있고, 자, 업그레이드도 잘 돌리고 계시고요. 아니, 그냥 아예 방어, 초반에 방어하다가, 이분 방어하려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 스카우까지 사용했다. 이거 보면 알겠죠? 아, 방금 고쳤어요. 스카우시에요, 스카우. 소급이죠, 이거, 소급. 스카우, 소급. 스카우과 리버. 스카우 리버를 가겠다. 야식 한 끼 먹고 오겠다. 자, 천원님. 야식 먹고 오겠다고 하시네요. 안 끝난다는 걸 이미 예측을 하셨어요, 천원님도. 야식 먹고 와도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 나 어떡하지? 아니야, 그래도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빨고님이랑 또 몰라. 한방 드랍으로 확 끝낼 수도 있죠. 그때 방어봐, 씨. 아, 자라님, 이럴 때, 자라님은 이럴 때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네, 레어가 너무 늦어가지고, 투레어 딱 올린 다음에 아까 전에 히드라 드랍 갔으면은, 괜찮았지 않을까요? 아까 전에? 그래도 안 되나? 와, 템플러까지 놓고 와. 방어 아주 그냥, 개 완전 방어적으로 하시네. 젠장알. 빨고님을 받으면 안 됐었나? 이러면 회사라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아씨. 아, 내가 파악을 못했어.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여기서 신의 한 수요? 글쎄요, 저그가 제가 볼 때는 이걸 뚫을 수 있을까? 올가디언이랑 디바우로 가야 되나? 아, 모르겠어요. 뚫기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개 힘들어요. 이거 딱 보면은. 아, 이분은 방어를 제대로 해놨어. 지금 다 맞춰놨어요. 지금 리버 4기, 핫템 4기, 스카우까지 있어가지고. 아비터까지 모았어. 아, 이러면 진짜 뚫기 개 힘들어요, 진짜. 아. 아니, 근데, 가디언 히드라 엄청 가도, 뚫기가 힘든 게 아비터 나오면 진짜, 진짜 답이 없어요, 솔직히. 아비터랑 템플러, 그리고 리버까지 있으면은, 진짜 뚫기 힘들어요, 솔직히. 저거 입장에서 진짜 짜증나거든요? 아, 다크아칸까지. 이거 웨일스트롬. 웨일스트롬 걸어가지고 또 멈춰 놓겠다. 거기다가 아니면은 다크아칸의 그 마인드 컨트롤. 상점에 드론 뺏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자, 자라님은 지금 해체를 그냥 오지게 늘리면 돼요. 한 30개 짓고, 여기다가 한 50개 짓고, 여기다 50개 짓고, 여기다 50개. 그리고 아니면은 자라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해처를 지은 다음에 스포 여기다 도배. 다 도배해버려. 그냥 스포 양쪽 사이드 쪽에다가. 그 다음에 스포 도배한 다음에 올가디언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드론을 뺏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게 필요하죠. 그 셔틀과 이 뭐야 이거 스카웃이랑 같이 가면서 떨궈준 다음에 하나 꼬셔요. 이게 뭐지? 가스에 있는 드론을 하나 꼬신 다음에 아비터 리콜, 리콜 바로 하는 그렇게 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꼬셔야 될 것 같고. 아, 리콜을 그런데 하고 있네요. 자, 드론을 뺏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캐논 또 오지게 짓습니다. 자, 시야가 다 돼있어요 지금. 자라님은 시야가 다 돼있고. 자라님 이거 뚫을 수 있을까요? 진짜 내가 볼 때는 지금 빨군이 그거 하는 것 같은데, 유즈메 파는 것 같아. 디펜스 저그 디펜스, 저그 유닉 막는 디펜스. 아, 캐논 봐. 셔틀 없나? 셔틀? 여기 있다. 같이 가야 돼, 같이. 아, 근데 여기 사이드 쪽에 다 있어가지고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와. 잔이 이러네요. 스타 한다고. 아, 그래, 돈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3,000원, 6,000원. 아, 계속 도배하고 있어요. 자, 가디언으로 두들기고 있는데, 아, 이게 탁 녹아버리네요, 진짜. 와, 역시 화늘의 왕자죠. 공중 공격력만큼은 진짜 세네요, 확실히. 아, 이거 어떻게 뚫지, 근데 저그가? 캐논 도배에다가 리버도 있고 다크아칸도 있고 특히 아비터 있는 게 너무 큰데 타격이. 마컨이나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이거 이러다 50분 경기 넘어가는 거 아니야? 2시간 가면 어떡해요? 아, 진짜. 아, 캐논 봐요. 이거 캐논, 캐논 리버. 아, 진짜 아비터가 너무 짜증난다니까요, 진짜. 아비터 있으면 진짜 개빡쳐요, 저그 입장에서.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이거. 막 히드라랑 가디언으로 뚫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적당히 시발 이렇게 깔렸어야지. 적당히 안 걸렸으면 못 뚫어. 아, 시간제한 걸어야 되겠다, 맞다. 아, 님들아, 시간제한 걸게요. 1시간. 딴 데는 30분인데 난 1시간을 걸어야 되겠다. 걸어야 되겠음. 아, 30분을 걸까? 님들아, 30분으로 걸까? 아니면 1시간으로 걸까요?
그래요? 50분 할까요? 50분? 50분 어때요? 50분? 저도 좀 생각 좀 해주세요, 님들아. 어, 뺏었나? 아직 못 뺏었어요. 이거 위쪽으로 올라가지, 위쪽으로. 맨 위쪽으로. 여기 가지 말고. 진짜 여기로 떨구면 안 돼요. 진짜, 진심. 위로 올라가야지, 위로. 한 시간으로 해요? 아, 이거. 아, 빨고님. 여기 딱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이거 뺏은 다음에 리콜하면 됐잖아요. 뺏었어? 안 뺏었잖아. 드론 뺏었어요? 못 뺏었잖아. 어, 뺏었네? 언제 뺏었어? 왜 나 이거 못 봤지? 와, 결국 뺏었네요. 자라님도 이거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빨고 자라. 뺏었네.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자라님이지. 아,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빨고님 건물 지을 데가 없는데, 해처리? 여기다 지어야 되잖아. 건물 지을 공간이 없어. 워낙 캐논을 구별해 놔가지고. 자라님 이거 뚫기 진짜 힘들걸요? 자라님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자원을 한 5만 정도 모아요. 둘 다. 미네랄 가스 5만 정도 모으고, 그 다음에 드론 다 버려요. 모든 200병력을 가디언이랑 디바우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면 못 뚫을 것 같거든요? 아, 암이 되는 게 너무 커요, 진짜. 얼려버리면은, 이렇게 봐봐, 얼려버리면은 어떡해. 소수만 얼려놓고 소수는 죽이고, 또 소수 완료되면 또 얼리고. 아비터가 개사기라니까. 아, 자라님 아직 이거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언제 뺏었지? 드론 뺏었어요? 여기서 뺏었나? 못 봤는데? 뺏었구나. 뺏고 바로 리콜 했겠죠. 아, 왜 저걸 못 봤냐, 아씨. 말하다 보니까 못 들었어. 너 혹시 마커냈니? 이러네요. 아닌데. 아.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마컨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라지 다 없어요. 아, 이러면 빨고님이 시간 가면 갈수록 유리하죠. 근데 30분 롤 해도 토스가 점수도 높지 않아요? 아닌가? 토스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워낙 3렉을 너무 빨리 갔기 때문에. 아. 와, 이렇게 일자로 친 듯. 여기는 일단 비워놨네요. 해처리 지으려고. 여기 비워놨었고. 아. 이거는 뮤탈 뽑겠죠, 뭐. 뻔하죠. 뮤탈이랑 뭐, 커세어, 뭐, 아비터 가가지고, 뮤탈로 그냥 여기 점사해가지고 다 깨버리고, 난리 치면은, 진짜 난리 납니다. 보이지 않을까? 근데 아직 안 보이나? 마커네 간 거 아직 안 보이나 보네. 경기 제한 시간. 업글 안 누르고 있었대요. 2업인데? 아, 공중 안 누르고 있으셨나 보네. 지상은 업글 했는데, 내가 왜 나가냐. 마커 다음 거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18분밖에 안 지났대. 아. 아, 여기다 깨가지고 여기다 해처리신대. 아, 자라님 어떡하죠, 이거? 자라님 전 경기에도 한 35분 정도 했거든요? 이번엔 더 긴 시간을 할 수도 있어요. 두 경기만에 한 1시간 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어요, 지금. 얼마나 빨고님이 이런 경기를 많이 했길래 건물 딱 이렇게 지어. 건물 짓는 거 봐. 이미 예견돼 있던 플레이였구나, 이게. 이렇게 지은 거 보니까. 아, 이제 봤어요, 봤어요. 저거 아, 봤을 거예요. 이거 보일 텐데, 이거. 시야 안 닿나? 안 보이나요, 이거? 땅바닥 보였을 것 같은데? 아직 못 봤나?
이거 봐, 아비타를 또 얼려버리면은 정말 뚫을 수가 없다. 정면은 절대 못 뚫어. 이거 템플러에다가 바카칸도 있고 진짜 아비터 같아. 개작이야 아비터가. 아 저거 상대로만 저빌드예요? 그렇구나. 빨고님 쓰럽다 진짜. 근데 이렇게 세판에는 세판 다 이겼다고요? 제돌님이 이기셨어요? 제돌님이 적으로? 아 진짜요? 근데 진짜 뚫기 힘들텐데 아비터까지 나오면은. 자라님 봤을 것 같거든요. 아직 못 보셨나? 안 보이나 이거? 시야 아직? 보일 것 같은데? 이제 봤겠다 이거. 이 정도면 보이지 솔직히. 막건 해가고 아 계속 가디언 오고 있죠. 아비터를 얼리고 커서 그 뭐야 템플러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아비터 또 얼리면 되잖아. 이렇게 얼리고 스카우트 와 업그레이드 2-2-1업 봤어요. 이제 확실히 봤어요 막건한거. 제 목소리가 젊은 유일을 남았다고? 그건 뭐야? 미드님 안녕하세요. 젊은 유열은 뭐예요? 난 처음 듣네 그런 소리는. 아 뭐 아프다 이제. 아 감사합니다. 아 토끼풀님 안녕하세요. 아 코키님이지? 코키님 안녕하세요. 코키님도 게임 참가하실래요? 게임 참가하실 분 계시면은 말씀하세요. 지금 참가자가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대기자가. 아 코키님 하실래요? 하신다고요? 생방에 넣어드려요? 아 제돌님 대창가? 할 때 말씀해주신다고요? 그러면 일단 아 그럼 제돌님으로 대창가 넣을게요. 아 이거 5연승 안 나올 것 같아. 연승 다 쳐야 될 것 같은데. 3연승으로 하면 무조건 나오고 금방 나오고. 4연승으로 할까요 님들아? 4연승? 4연승이면 나오지 않아요? 금방? 아 근데 아 빨고님 진짜 탱클로 오면은 이거 그냥 다 녹지. 와 마일스트롬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와 뮤탈 떴습니다. 뮤탈. 아 빨고님 뮤탈 떴어요. 아 자라님 멘붕 오죠. 이러면 또 얼리고 지지고 곱고 메일스트롬 하고 스톤 뿌리고 뮤탈리스크. 자 자라님 이쪽에다가 멀티 진작 했어야지 이거를. 차라리 여기다 그냥 깔아버리고 그냥 그냥 도배해버리지. 아 근데 지금 제가 이거 하는데 1588 클랜분만 다 참여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다른 클랜은 없어. 자라님 혼자 포패. 다른 분 한 분도 없어. 1대1이라서 그런가? 나중에 2대2 할까요? 2대2 하는 게 나을까? 연승전보다는? 2대2 막 그 뭐 프렌이나 아니면 푸토선. 이거 푸토선 진짜 재밌는데. 푸푸전은 솔직히 노잼이고. 그쵸 님들아 솔직히 푸푸전 재미없죠. 볼 때는 푸푸전 재미없지 않아요 솔직히? 아 나 푸푸전 너무 재미없어. 맞죠? 쿠쿠 노잼이죠. 푸테가 제일 재밌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푸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푸테 2대2 진짜 그게 제일 재밌어 내가 볼 때는. 아 빨고님 난리 났어요 지금. 와 캬캬캬 내가 바로 빨고다. 아굴 물어. 아굴 물어. 아 뮤탈리스크에다가
그쵸. 저도 후크전 별로 재미없어요. 아, 가스가 마르네. 자라님. 아, 자라님. 빨고님한테 지금 마컨 당하고 지금 실성하고 계십니다. APM이 96이에요. 96. 자라님 APM이 100대 96으로 떨어지는 거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와. WW 스타일님 안녕하세요. 본진 럭커 안 버려서 인구가. 본진 럭커 없어요. 오메. 와. 이게 빨구님 스타일이죠. 난리 났습니다. 아, 네네, 참가 가능해요. 바로 참가시켜드릴게요. 스타일클랜 분이시죠? WW님 그분인가? 그리고 구수님 맞죠? 님? 구수시죠? WW 스타일. 근데 지금 대기자수가 좀 있어요. 와, 내가 바로 만리장성 빌드의 창시자다. 캬캬캬. 아비토에다가 디바우로 가디언. 아, 덜덜거리고 있죠 지금. 자라님, 빨간님 이거 어떻게 뚫어요? 아 진짜 돈은 내가 진짜 미치겠다 저거. 와, 자라님 회초리 개많은데. 근데 200대 400 하면은 200이 절대 못 이기죠. 자, 경기시간 30분 남았습니다. 경기시간 35분 남았습니다. 아, 그냥 30분으로 할걸 그랬나? 30분 후에도 어차피 빨고님이 이기잖아. 계속 가도 빨고님이 이길 것 같고. 점수요. 당연히 점수죠, 판정은. 무조건. 6시에서 스포 지으면서 영차 영차 하면 돼. 그쵸, 여기다 스포 지어야죠. 여기랑 여기 스포 짓고 올가디언 하든가 하는게 나았을 것 같긴 한데. 빨고님, 빨고님 2연승 가나요 그러면은? 근데 천원님이 이길 것 같은데? 천원님 이길 수 있어요. 왜 진다고 생각하세요? 이긴다 생각해야지. 아, 그래도 집에 저 혼자밖에 없어서 오랜만에 연승전 하는데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43분 보시고 계시는데 추천이랑 질찬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방송 잘 안 하기 때문에 추천 질찬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피에무님 안녕하세요. 이 이름으로 여태 들이박았네. 빨고님 이걸 설마 리콜 하나요? 병력이 너무 많어. 아, 당황하셨어요? 이러고 있네요. 끈깡님 안녕하세요. 아, 아, 빨고님 스타일이구나 이게 바로. 와, 그래도 보는 입장에서 이런 경기가 더 낫죠. 근데 이런식으로 재밌는 경기, 이게 장기전이라서 솔직히 노잼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원래 이런 게임이 더 재밌는 거예요. 아, 유튜브에서 저 보셨어요? 처음 보셨어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웬만한 아프리카 방송을 잘 안 할 거예요. 웬만하면은 오랜만에 지금 추석이고 집에 혼자 있어서 하는 건데 벌써 2시네요 10시간 할 것 같은데 오늘? 와, 대박어. 이걸 어떻게 뚫어? 와, 메일스트롬에다가. 자, 이게 대박입니다, 이거. 할루시네이션. 와, 리콜, 4단 리콜. 간다. 간다, 4단 리콜, 막아봐. 자, 4단 리콜. 와, 아, 프로 아니구나. 와, 와, 이게 바로 빨고다. 내가 바로 빨고다. 아, 별로네, 이러네, 별로네. 리버 같아 날 듯. 평가해주고 있죠 지금. 프로모 떨어졌으면 더 멋있었을텐데. 아, 지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빨구님이 1연승으로 가시네요. 사라님의 연승을 끊어버렸죠. 자,
자, 천원님 오세요, 천원님. 천원님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천원님. 천원님 오세요, 천원님. 천원님 오세요. 일단, 빨고님 1연승 중 적을게요. 럴커, 럴커, 럴커 리콜 안 되지 않나요? 럴커도 리콜 되나? 벨라나? 벨라나 모르겠네. 럴커는. 시즌보드는 되긴 되는데. 아, 안녕하세요. 빨고님. 번호 1번부터 4번.